왜 이렇게 됐죠? 교훈이 머리카락을 지금부터 예쁘게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쁘게 예쁘게 해볼게요. 먼저 바닥을 잡아주고 띠용 띠용 디스코를 따줍니다. 아주 디스코는 대충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주은이처럼 가만히만 있어준다면 네, 좋아요. 모델이 아주 잘하고 있어. 주은이 카메라 속에 주은이를 보니까 어떤가요? 주은아, 너 또 발가락 보고 있니? 우리 주은이는 소근육이 아주 발달한 아이예요. 그래서 발가락에 뭐만 있으면 다 잡아 뜯어요. 먼저 반을 대충 나눠서 묶어주고 뽀로로가 노래를 멈췄네요. 다시 그 다음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노래를 불러요. 뿅. 자, 반 완성! 보이십니까? 옆모습! 옆모습! 아, 네. 그 다음 이렇게 발가락을 지금 보면서 놀고 있는 주은이! 발톱을 마구잡이로 뜯죠. 여기도 세 개로 대충 손으로 나눠서 머리카락이 모두 가운데를 향할 수 있도록 양옆에서 조금 조금씩 머리를 가져가 줍니다. 절대로 꼼꼼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충대충 손에 잡히는 대로 묶으면 됩니다. 묶는 대로 이렇게 따뜻하다 보면 머리카락 머리카락 뽑으려고 안 하네. 이렇게 색깔 고무줄 준비한 걸 됐어요. 이렇게 모델님, 모델님이 앞에 머리가 조금 엉성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핀으로 고정하면 되니까요. 아까 벗어놓은 옷으로 모델님 앞을 봐주십시오. 정면을 봐주세요. 어떠신가요? 자, 옆을 볼게요. 옆에 머리 이렇게 땄고 또 이렇게 따서 지금 우리 주은이는 뒷모습이 이렇지요. 이대로 둬도 되고 한번 더 묶어볼까요? 어디 갔어? 자, 주은이 머리카락 어디 갔어? 머리카락? 머리끈 어디 갔어? 머리끈이 없는 관계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었어요. 완성! 완성! 안녕 해줘 주은아. 안녕. 다음에 또 만나. 바이바이. 안 맞는 거야?